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엘든링을 시작할 때두 가지 메뉴가 뜨잖아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엘든링 플레이, 엘든링 어드벤처 가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뜨는데 이걸 한번 누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야 엘든링이 원래 실행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 예약으로 엘든링을 구매한 사람들만 이렇게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엘든링 어드벤처 가이드. 이게 아마 사전 예약 특전 이런 거일 거예요. 부록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림 같은 거좀 있고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이제 뭐 한번 보면 영원히 볼일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두번 클릭해서 접속해야 되는 게 상당히 불편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엘든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엘든링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속성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DLC 가셔서 이렇게 있잖아요. 엘든링 어드벤처 가이드 이걸 꺼줍니다. 보너스 제스처는 게임에서 쓸수 있는 제스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꺼줄 필요 없고 이거 어드벤처 가이드만 이렇게 체크 표시를 없애준 다음에 X를 눌러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엘든링이 실행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행이 잘 되고 있죠? 다들 이렇게 재밌는 엘든링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